누굴까? 사람의 그림자. 자, 거의 다온 것 같습니다. 아까의 엔딩 부분. 맹랑자, 잘 지내셨습니까? 호, 저 여인이 풍도의 맹파인가? 담이 클뿐 아니라 용모도 아름답군요. 헤헤. 여시주께서 아무래도 여기 한참 전부터 계셨던 것 같구려. 경신술이 마치 카일라스 산의 눈표범을 연상케 하오. 정말 신축귀모라고 민첩해서 소승은 감탄했소. 후금국의 왕이야, 거기다 소범국의 승려, 불모가 모의한 협력자들이 모두 절생무공을 익혔구나. 내가 너무 아니했어. 잡았으니 바로 죽이는 게 좋겠나?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고립무원으로 우리 수중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불모가 아까 시간이 급박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저 여자를 처리하겠습니다. 대사가 급하니 서두르세. 완한 가위극만 남기고 다 가나 봐요? 암기와 경공술의 정통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흥, 불모, 그대는 나를 뭘로 아는 거요? 헤헤, 본 소왕야는 여인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순간을 잘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맹랑자, 하하. 너희들 물러나거라. 가서 성벽이나 지키도록 해. 본 소왕야 혼자서 이 미인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옛, 다 빠졌네? 만약 나를 이긴다면 난 그대를 보내주겠소. 하지만 그대가 만약 진다면, 헤헤, 남은 여성은 본 소왕야의 침대 위에서 시중을 들며 보내야 하오. 어떻소? 그 이상한 비구니는 그대를 사지로 몰려고 안달이 났지만 내 제안대로 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대에게도 손해는 아니지 않겠소? 혹시 피부가 상할까 걱정된다면 싸우지 않고 붙잡히는 방법도 괜찮지. 나도 그대 백옥 같은 살결에 흠을 내기는 아까우니까. 헤헤헤. 업농설안의 추위에도 혀를 잘 놀리는구나. 이야, 우리 미인께선 정말 보는 눈이 있구만. 내 혀를 잘 쓰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잘 시험해 보시구려. 하하하. 혀를 잘 쓴대요. 좋아, 내가 네 녀석의 혀를 베어낸 뒤에도 그렇게 잘 나불대는지 봐주마. 하하하, 오시오 미인이여. 내게 그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신법을 보여주시오. 라고 합니다. 8500. 일단 은닉은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고, 경공이 좋으니까 한번 빠지자. 야, 경공 엄청 낮은데? 이러면은 뭐, 회피율 몇이야? 60%? 거의 뭐 다들 왔나 봐야겠고. 이럴 때 폭격용 도핑을 하면 딱인데. 간파 필중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고. 폭격 도핑용 아이템 없나? 청룡산이나 쓰자. 콤보 넣었네? 휴식. 단단단. 자, 여기서 상문정으로 한번 매기고. 얏! 맹파 경쾌하게 움직이며 섬성 옥수를 휙휙 연이어 휘두르자 강철 비녀와 완한 가위극을 향해 사방에서 눈보라를 뚫고 날아간다. 이런 미인의 조식이 화끈하군. 그럼 본 소양의 이 수법은 어떨까? 조용히 혈도진기를 운용하고 한 걸음 내딛는데 이리 틀고 저리 꺾는 기이한 움직임으로 칼로 날아온 여러 개의 비녀를 튕겨내고 곧장 맹파를 향해 접근한다. 도깨비가 좋아라도 부리는 것 같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정확히 파악하고 비녀를 연달아 던졌다. 그리고 가위극이 칼춤을 추며 비녀를 막는 틈을 이용해서 사각으로부터 빠져나온다. 미인의 신법은 정말 탁월해. 다시 붙어보지. 아직 구경을 실컷 못했단 말씀이야. 다시 그대의 아름다운 자태로 춤추는 걸 보여주게. 하하하. 라고 해요. 아, 얘네들은 입으로 싸워서 힘들어요. 글이 겁나 많아서. 자꾸 입으로 싸워. 상문정. 콤보. 봉호 비령. 그댄 정말 독하군. 기어이 본 소왕향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이 자식 받아라. 군데군데 상처가 난 채로 땅에 반쯤 무릎 꿇자 맹파는 강철 비녀를 꺼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위극을 향해 찌른다. 흥! 가위극의 칼이 벼랑간 번뜩이자 맹파는 종아리의 격통을 느끼며 땅으로 넘어진다. 다리에는 어느새 베인 상처가 늘어있었다. 윽! 저런저런 아픈가 미인이여. 그댄 내가 그대를 그냥 보내줄 거라 생각했나? 그대 결국 다다르게 될 곳은 단 하나, 본 소왕향의 침대뿐이야. 하하하. 철비녀를 뽑아들고 던지려고 하나 그 순간 손목의 요혈을 가위극에 잡힌다. 서두르지 말라고 남은 힘은 침대 위에서 쓰잔 말이야. 빌어먹을 잡놈아, 더러운 손 떼라. 감히 우리 누이한테 손을 대려 되질려고 환장했구나. 돌연 뒤에서 두 사람의 커다란 기가 세도는 걸 느끼고 크게 놀란다. 미처 돌아서 방어할 틈이 없이 가위극은 어쩔 수 없이 맹파를 내팽개치고 몸을 굴려 피한다. 얘네 왜 왔을까? 오광 나살 당신들. 근데 다른 애들도 왔어? 금고기 개새끼야, 죽어라. 우왓. 호위병들이 나왔구요. 풍도에 도적놈들이 침입했습니다. 채 젠장, 놈들이 어찌 움직일 수 있겠어? 하지만 내 손은 아직 쓸만해. 그럼 누이는 뒤에서 나랑 물뱀 새끼가 활약하는 거나 지켜봐. 얘들아, 우리 누이를 잘 지켜라.
우선 상처부터 매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책이라 엿봐라. 놈들 싹 죽여버려라. 후궁계 도적놈아, 이 어르신의 선단에 위장 잡힙해서 화약을 갖고 튀는 새끼가 니놈이랬다. 오늘 이자까지 합쳐서 빚을 제대로 갚아주마. 완흥가위국의 격퇴, 그리고 아군의 폐주. 가위국은 다 찼네. 근데 피가 이제부터 은닉을 쓸 수 있겠고. 나살, 오광, 얘만 죽이면 되지. 가서 대형격이 있는 교룡잎에 요관들 때리고 콤보를 노리고. 안 떴네. 그 다음에 얘네 원래 입으로 싸워요. 입으로. 자, 그리고 좀 세면서 뭐 파갑이라든가 좀 쓸만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거는 딱히 안 보이네. 한 요정도? 출혈? 협력 떴네. 아 좋다. 이건 잘 떴다. 이거 나머지 애들 잡을 수 있겠다. 600. 그리고 얘 왠지 혈전도저 한 방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잡았어요. 박살내주마. 힘과 달리 발차기가 가이극의 등 한복판에 정확히 꽂힌다. 가이극은 장부에 상처를 입고 선혈을 가득 토하더니 앞으로 쓰러지고 만다. 으어, 고마워 내주마. 마침 때를 기다리고 있던 나살의 애각창이 가이극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와 몸을 완전히 관통한다. 크업. 18층 지구로 사라져버려. 뺑팡 하얀 손을 휘두르자 철비녀가 허공을 가리고 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이극의 목덜미를 뚫는다. 이렇게 한 명씩 다 죽이네. 물고기 조각상. 협풍 전전 메인 스토리에서 잡는 애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잡네.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목숨만 살려주시오. 무기를 버려라. 살려줄테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더 이상 창칼에 손을 대지 말고 집으로 돌아서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면 우리 풍도를 따라 약한 자들을 돕든지 해라. 백성을 지키고 악적에 맞서겠다면 출신을 밝히고 우리에게 합류해라. 개같은 세왕이야, 내가 경비를 십몇 년 했는데도 우리 집 식구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살아.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다고. 아, 얘네들 그 돈 받던 애들 아니야 이거? 어딜 가도 눈이랑 얼음뿐이라 농사지를 밭도 없습니다. 차산아리님,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 차산아리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왕부가 어느 곳에서든 백성들은 권력자에게 착취당하는구나. 목련 찾았나? 흑백무상에게 누이가 후궁궁과 혼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도우러 왔어. 얼른 가서 대갈 구해야 돼. 대형을 구한다고. 무슨 일이라도. 목련, 요니가 후궁국의 세왕이야? 그리고 애들 데리고 기습하려고 한다. 이런 제기랄 후궁국의 전선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도 못했어. 놈들과 와주셨어? 놈들의 대규모 선단이 남쪽을 향하더군. 그때 우린 괜히 건드렸다가 경계를 살까봐 조용히 움직여서 그 놈들과 정면을 충돌하지 않았어. 책일, 그때 견제할 인원들을 남겨뒀더라면 좋았을텐데. 자, 서둘러야지 라고 대형을 구하러 가자. 또 천인성의 존주라는 인물 이야기를 했어.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그자 아마 운남에서 우리를 습격했던 신비 노인일 거야. 노인이라고? 그자 방준이 이겼다는 게 사실이야? 맞아. 그자의 검술은 정말 귀신 같아서 우린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할 거야. 우두 아방과 흑백무상에게 서신을 보내서 증언 병력을 준비하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호광 나살, 우리 빨리 노인 다리가 아직 안 나왔으니 방준이 구한 일은 나랑 말대가리한테 맡겨. 어쨌든 대가를 함께 구하러 가겠어. 라고 하고요. 두고 보라고. 다들 출발하자. 아비도록 하자. 라고. 요게 마지막인가 보다. 아, 길다. 자, 마지막 최종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왕부의 모략이 탄로나다. 가자고. 염단생이 폐관에 들어간 이후 또 한 차례 시간이 흘렀다. 판관은 평소처럼 연안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오늘의 해면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았다. 이 내용은 똑같네요? 네,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아니요? 자, 요 부분은 같네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도우러 오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일단 지역은 마지막 맞죠, 여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역은 마지막 지역이 맞을 것 같아. 자동으로 연전이 있든가. 자,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완안가이극이 여기 없죠. 아깐 있었는데. 풀모, 자네 존주는 어디 있는가? 라고 아까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설령 바다로 도망치더라도 얘가 자꾸 우린 죽는 겁니까? 우린 지는 겁니까? 하니까 이 판관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했었죠, 이때. 자,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뒤로 빠져서 슬슬 시간을 끌면서 잡것들로 바리게이트 쌓고 판관으로
잡든가 아니면 연참을 노리든가 하는 방식으로 아까랑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도도 천룡교도 각자의 정의가 있는 듯. 근데 천룡교는 그 천왕 때는 정의가 확실했는데 용왕이 먹고 난 뒤부터는 좀 애매해요. 원래 천룡교도 천왕이 교주였을 때는 막 그 이민족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 지원 나가고 도와주고 막 그러던 문파였는데 용왕이 교주가 된 뒤부터는 좀 나쁜 문파 됐으니까. 근데 풍도는 그냥 완전 정의 쪽이라. 아, 염단생이 그렇게 된 뒤부터는 나빠졌으니까 둘이서 거기서 거기다고 매복을 했고 마침내 찾아냈고.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피를 살짝씩 빼두고 선영기 둘 다. 얘는 선영기 거리 두 칸 적군. 오케이, 뒤로 한번 빠지고 구원 탈백. 여기 애들 피를 빼둬야, 그래야 연참을 써먹을 수 있겠죠? 빠져서 선영기 마하무량 감개무량 마하무량 가서 곡성. 너무 안 빠졌네 피가? 직선 두 칸 거리 한 칸 거리 두 칸 요렇게 해두고 가서 혼기태사하면 한 명은 죽겠죠? 그럼 연참이 뜨겠고. 아, 두 명 다 죽었네? 연참을 띄우고 이쪽 정도에서 한 명만 살짝 때리고. 이렇게 보면 고고런과 번지맨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염라 그 다음에 용왕 막 그런 애들이랑 상대하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다 끝난 뒤에 벽사공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협풍 원판 때처럼. 아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졸릴 때는 너무 참지 마세요. 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애매하게 원래 1시 엔딩 예정이었는데 역시 생각대로 안 되네요. 중간에 버그들도 꽤 있었고. 일단 내공 문제인가? 내공 한번 채운다고 치고 위로 한번 빠지고. 자, 이런 거 내력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싹 빠지고. 오늘 엔딩을 봐야 합니다. 제가 내일은 휴방인데 목요일엔 딴 게임을 넘어가려면은 또 중간에 끊고 다른 거 들어가면, 아니 끊고 같은 거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엔딩을 봐야 합니다. 저 벽사 쪼무레기들, 쟤네들이 짱난다. 이 세왕부 애들은 괜찮은데 저 쏘고 튀고 능파미법 때문에 저게 문제네요. 목요일엔 고전 게임 중에 예전 그 90년대 중반에 그 미소녀 닌자 모험기라고 RPG 게임 있거든요? 그거 할 거예요. 예, 미닛모. 자, 싹 모이고 있고요. 우리 판관이 여기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버틸 수가 있느냐. 연참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죽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많이 죽이고 죽는 게 이득이겠죠? 여기다 한 발? 아, 얘네 가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치기 안 좋겠네. 선영 한 칸. 판관은 일단 정대 한 명밖에 안 차있네? 선영기 주변 두 칸 하골. 이게 염라였으면은 이거 싹 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판관이라 좀 애매합니다. 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야 이씨, 한 마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연참을 계속 쓰는데
얘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아, 그 TG 회사 게임이에요. TG 회사. 예전에 파텍 만든 회사. 그래서 일러스트 딱 일본 게임 느낌 나는 뭐 그런 게임. 아우, 저 치고 빠지는 거 겁나 얄밉네. 요번에 아까 그 일반 엔딩 할 때보다 더 많이 못 잡고 판관이 흑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판관으로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 트레이너를 써가지고 판관을 다 죽이면 뭐 특별한 거 있을까? 특별 대사 이벤트 막 그런 거? 없겠죠? 죽어라. 섬의 귀신 무리가 금군과 격렬하게 교전한 가운데 문득 바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후금의 전선과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어, 싸우고 있네. 어떻게 된 일이냐? 풍도의 군함입니다. 우리 쪽에 증원군이 차단되었습니다. 음? 원군입니다. 원군입니다, 대인. 형제들이 우리 구하러 왔다. 우리 구하러 왔어. 그녀가 빠져나왔어? 왕이야, 우리는 퇴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면을 이 풍도 도적들이 틀어막아버린다면 마치 호수를 건너다 녹아버린 나무에 나부의 과오처럼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이극, 명령을 하달한다. 함된 전력으로 응전하여 풍도를 물리쳐라. 옙. 으흠. 여기서는 홍기태산을 날려도 되겠다. 딱 좋네. 연참 한번 띄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힐을 빠져서 흑단 속고 같은 걸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네. 5000. 아, 근데 얘도 만 됐지 이제. 그러면 좀 더 센 거 요거. 아, 여기는 원래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일반 엔딩이어서 일반 엔딩에서였다면은 판관이 져야 되고 뭐 판관이 지고 조종을 당하면서 염라가 나오는 부분인데 최대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야, 근데 판관 잘 싸운다. 잘 키웠어, 참. 아, 거슬리죠, 저거. 치고 빠지고 저렇게 치고 빠지고 그냥 가만히 몰려있으면은 잡기라도 하는데. 자, 드디어 이제 메인급들 불모, 하타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쟤네들 올라오면은 더 힘들어지죠? 왔네? 문통판, 늦어서 미안하오. 이 천인성의 악정놈들, 감히 나 마면나사를 속였으니 오늘 너희들은 죽어도 몸을 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전이성과 금나라의 개놈들아, 해룡왕 오강이 여기 있다. 우리의 묵은 빚을 청산할 시간이로구나. 요니, 진상이 분명히 밝혀졌으니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방주님을 구하자. 악적들을 전부 죽이자. 더둘. 형제들이여, 반격할 때가 되었다. 본관과 함께 악적들을 섬멸하자. 죽어라. 왕이야 스님, 그들이 왔습니다. 흥, 진영을 흐트리지 말아라. 본왕은 곧장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아, 마치 물밀듯이 밀려오는 창의경 같도다. 소승의 화염도로 풍도의 고수들을 상대해보겠소. 라고 왔구요. 왔구는 얼굴이죠. 얘네 말고 턴이 안 넘어왔나? 일단 올라와봅시다. 이런 잡몹들 이동력도 거의 없다시피 하네. 잡몹들도 좀 올리고 왠지 뒤에서 벽상이 나와가지고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다 올려둬야겠다. 잡것들도 원래는 안 쓰지만 혹시 모르니까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어디까지야? 여기서 그리고 한 요까지 정도 가고 아니야, 도핑은 필요 없어. 쉬어 그냥. 얘도 올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 판관 정대 광명 이거요. 오케이, 연참 하나 뜨겠다. 정대 광명 한방 쫙 날려주고. 아유, 반사가 있나보네 여기 누구. 이게 딱 차있었어야 되는데 애매한데 이거. 요긴 확실하고. 선형기 있구나. 오케이, 취은 합판 빵빵빵빵. 네, 아유, 호응 안해줘도 저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 연참을 노려서 안 뜨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잡았으니까 이 정도면은 판관이 할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더 좋을 텐데
버틸 수 있나? 볼모와 하탄을 둘 다 버틸 수 있을라. 아 맞아 맞아, 얘네들이 있지. 참 이거 못 버티겠다. 판관은 한번 죽겠다. 맞아, 저 벽 사이들이 있었어. 저 짜증나는 것들. 자 판관, 어 살았어? 죽을 때 됐는데? 어우 야 버티네 계속. 어, 야 버텼어. 와 판관 살았어. 야 5강 경공 쩐다. 역시 경공을 다 강화해놨더니. 봅시다. 거리 두 칸 주변 한 칸. 이 변강 이거 가지고 불모 하타를 칠까 아니면은 세왕의 하죽을 칠까. 자 불모 하타를 먼저 저는 노리겠습니다. 하나는 뭐 금강 상태인가 보네. 맹판은 좀 떨어져서 상문정 정도로 하타. 오케이. 야 진짜 데미지. 아 오늘이 정식 오픈이구나. 저번 그 캐릭 생성 그거 말고. 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구나. 올라가고. 자 초열지옥 같은 거는 여기다 써야겠는데 일단은 살긴 살아야 되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약품을 하나 쓰겠습니다. 어디 뭐 좀 쓸만한 거. 복령소 한. 원래 오픈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오늘 휴방이지. 아우 야 3900. 파란도는 진짜 개아픈 것 같아. 일단 세왕야 금강 저 기억해놓고. 따라따라단. 아 본편 고거런 두 칸짜리 쿵척이. 근데 그래도 고거런이 아니었다면은 막지 못해서 죽을 전투가 많았지 않습니까? 탱커라서 탱커 역할을 톡톡히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판관은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야, 저 실피로 은근히 잘 버텨 판관이. 아, 서버를 터뜨려서 그 검색하는 걸로. 금나라의 개자식아, 창을 받아라! 흥! 나산의 애각창으로 세왕의 목을 향해 찔러왔지만 세왕야가 고개를 돌려 피한 뒤 창대를 잡아 돌리자 양손이 비틀림을 느꼈다. 손을 떼지 않으면 팔목이 부러질 판이었다. 금나라의 개놈아, 어디를 보느냐? 쳇! 오강은 일퇴로 세왕야의 하반신을 공격해서 그를 물러서겠지만 측면에서 화염도를 준비하고 있던 하타의 일장에 예기치 못하게 들이닥쳤다. 에룡왕, 자신이 있다면 소승의 화염도를 받아주시오. 펀승, 멋대로 굵게 둘까 보냐? 하타가 등 뒤에 소리 들었을 때 이미 화염도를 거둘 수 없어 부득불 몸을 돌려 날아오는 빈혈 쳐냈다. 맹파 공세 이어가려 하자 불모가 쌍환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죽지도 못한 천안년, 내가 친히 너를 지옥으로 데려다 줄 테니 네가 끓인 맹파탕을 직접 맛보도록 하거라. 요니야,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은 바로 너다. 흐압! 측면에서 판관의 여영 거필이 날아들자 불모는 방비할 틈이 없어 욕을 퍼부으며 수건은 물러났다. 판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이 원흉을 일거에 작살하고자 격살하고자 했다. 이 거치적거리는 삐이들, 존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없애주실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백년 이래 벽사 돌아왔나니 하늘의 뜻은 절대 거스를 수 없도다. 흥, 말 한번 잘했다. 역시 뒤에서 나오는구나. 번쩍이는 빛을 보고 황급히 멈추었지만 손등으로부터 아픔이 전해져왔다. 눈앞에는 한 명의 노인이 유령 같은 모습으로 숲속에 나타나 있었다. 풀봉아, 존주님을 뵙사옵니다. 너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누이, 이 노인은 누구야? 라고 하는데 뒤에 나살이 하필 또 나살 옆에 나온 거야 지금? 설마 운남의 그 자식인가? 맞네, 그자 바로 운남에서 불쑥 나타났던 노인이야. 오타주, 나타주, 자네들 조심하게. 너희들이 본자의 계획을 이 정도로 망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지 않은가? 생각건데 전부 너희 공로겠지 망원상. 하, 안타깝게도 본자는 더 이상 이 만행을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익힌 소라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지. 노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 사람들은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서는 한 개의 거대한 그림자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빛은 음침하였으며 왕포를 입고 옷관을 쓴 채로 칼을 쥐고 있었다. 설마 풍도의 방주 염단생이란 말인가? 대가 방주님, 좋았어. 하, 드디어 나오셨군. 냐옹.
냥! 개기업. 방주님이시다. 방주님께서 출관하셨다. 요괴노아, 우리 방주님이 출관하셨다. 너희들 정말 재수 온붙은가? 늙은이, 니놈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관심 없다. 감히 내 아비도에 쳐들어와 우리 풍도 형제들 다치게 했으니 이 염 아무개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흐흥, 좋아. 좋아, 마침 잘 되었구나. 염라왕, 폰자가 너희 풍도를 어떻게 일망타진하는지 잘 보거라. 그 후에는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폰자의 눈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거야. 머리를 조아린다고? 바보 같은 잠꼬대를 하는구나. 형제들이여, 이 악적에게 음차기위를 환행한 결과를 똑똑히 보여주거라. 라고 드디어 또 말이 끝났고요. 일단 또 살았지 얘가. 그리고 나왔으니까 다같이 때리고 싶은데 범위가 안 닿네 여기. 하필 직선도 없고. 아이, 안 좋네 위치가. 일단 하타부터 죽이고 싹 날려버리고. 토번국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으니 간단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도 아닐 것이오. 받아라. 본관이 여기서 니놈들을 직결 처형하겠다. 받아라. 라고 하고 싸움은 우리 엄랑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